일로와. 네? 네? 여보세요. 친구들네 네, 저희는 결혼 6년 차 부부. 네, 서하얀의 남편 임창정입니다.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입니다. 네, 결혼 전에는 그 승무원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가를 좋아해서 요가 강사로도 2년 정도? 그때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고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고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알게 되고 나서부터 네이버에 이제 임창정을 쳤었죠.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아이들도 있고 어떻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기사로만 이제 조금 정보를 얻고 깝깝하고 막막하고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연락하는 게 맞을지. 근데 이제 연락은 오고 서로 감정은 이제 깊어지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뭐 칭찬도 저한테 막 서슴없이 해주시고 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애들을 소개도 시켜줬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놀랍지만 되게 침착하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 조금 어색하고 경계심이 들만도 한데 너무나 밝고 천진난만하게 애들도 한 몫을 했구나. 뭐 이모 키가 몇이에요? 어디 살아요? 하면서 이제 맞아 맞아 아빠처럼 막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예상 밖으로 애들이 너무 착하고 순하고 잘 따라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사춘기 그때인데 지금 잘 지내요, 되게.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여기는 자주 연락하고 하니까 애들 소식은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듣죠. 그 꿈속에 들어가 혹시라도 혼자일까 곁에 있고파 언제나 네 곁에 잘 왔어? 굿모닝. 깼다. 그러면 애를 봐줘야지. 그래, 이제 애 봐야지. 아이고 귀여워. 아빠 그러네. 아이고 애기는 또 바로바로 일어나시네. 아이고. 이뻐? 어? 아빠 일어나. 준표도 형아들한테 일어나. 형아 식사하세요 해야지. 갔다 와, 형아들한테. 근데 이제 막내가 깨워줘요. 형아들은 일로 와. 식사주세요. 뭐라고? 일로 와. 다시 준표야 다시 일어나 해봐. 일어나 어때? 여기 아침됐어. 아침됐어. 뭐 일어나 해. 일어나 한참 잘 때지. 잘 때는 네. 뭐 그래요. 일어서 형 여기 때려. 우리 큰아들 임준우는 17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임준성. 첫째랑 둘째랑 지금 골프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임준호. 6학년? 임준재. 6살. 네, 6살이고 임준표. 진짜 보기 좋다. 이렇게 저희는 오형제입니다. 창정 오형제. 여보. 고맙습니다. 빨리 와 여보. 된장찌개 완전 맛있지 않냐? 대박이잖아. 잘 나. 어머.
우주에서 후추를 많이 넣기 때문이에요. 어? 아침에 진수성찬을 먹는 거 오랜만이야. 아, 아들은 저기로 합숙을 하는구나. 엄마를 잘 만났어. 진짜. 아, 아들도 인정. 말을 참 예쁘게. 어, 다 예쁘게. 대박. 엄마, 계란 빨리 먹고. 먹어. 이거 줘? 아니, 계란. 이거 줘? 아니? 어, 잘 챙겨주네, 형이. 이렇게. 진짜 숟가락. 이거. 조심해서 먹어. 좀 넣어줄까, 대표? 이거? 엄마 준재 키 언제 커? 준재 키 내일 커. 내일 큰데. 내일 커. 이제 밥 다 먹어요. 근데 그 밥만 다 먹으면 내일 이만큼 커. 준재 키 엄청 컸다 진짜. 엄마보다 훨씬 크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크네. 컸어. 아유 좀해놔. 얼굴은 애초에 키가 엄청 크구나. 아빠가 제일 쪼맨이. 엄마가 아빠가 제일 쪼맨이래요. 얘가? 네. 내 밑으로 두 명이나 있거든? 아, 세 명이나 있거든? 그렇네, 세 명이나 있네. 어. 이야, 와. 아이야. 에이? 에이? 준재 옷잎 형아가 옷잎 펴준대. 어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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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똥꼬. 똥꼬는 똥꼬야 빨리 입어. 똥꼬. 뭔 똥꼬야? 아 우리 애기도 자꾸 똥꼬 똥꼬 거리는데. 이 봐. 형이니까 어. 엄마는 힘이 부족. 아버지가 할래봐 얼마나 힘들어. 애들이니까 또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겁니다. 예. 아우 귀여워. 이씨. 저요? 저 원래 애기들 좋아해가지고 진재랑도 잘 놀아주고 주표랑도 잘 놀아주고. 잘생겼다. 간지럽히고 엄마 몰래 뭐 과자나 초콜릿 주고. 둘째가 아주 살갑네요, 아주. 아. 우와. 어린이집 가자, 일로. 싫어, 싫어. 여기 애기들 가는 거잖아. 어머, 어머, 어머. 준재 애기잖아. 아니야. 준재 애기야. 아니요. 가자, 치과 가자, 그럼. 어. 치과 갈까, 어린이집 갈까? 잘 다뤄, 애를. 그러니까. 형 안아줘. 어머. 어디 있어? 안아줘, 그리고. 어? 안아줘. 사랑해야지, 사랑해. 따뜻한 사랑해야지. 우리 지금 준우, 준성, 준호까지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줘가지고 그 믿음 자체가 이제 오빠가 나한테 다 줬다고 이제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너무 이제 친근하게 엄마라고도 막 바로 말을 해주고. 24살인데? 25, 6살이었는데 엄마라고도 많이 불러주고 그래서 막 친해졌지. 친근하게, 그러니까 오빠 닮아서 그런 친근함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아이고. 아이들이 이모라고 처음에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불렀는데 그때 진짜 어땠어요? 딱 엄마라고 부를 때? 되게 벅찼어요. 그래서 아 드디어 나를 이제 엄마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이 생각도 들면서 애들이 이제
엄마라고 불러주는 순간 책임감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줄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네, 친구처럼 그냥 아이들 편해서 아이들 편인 엄마가 그냥 되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런 재혼 가정이었고 되게 기뻤어요. 외롭지 않겠구나 엄마가. 저 엄마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받아줬겠지 뭐 받아줬을까 이렇게 이제 반대로도 생각이 들고 아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엄마는 어땠을까라고 이제 조금 그 마음이랑 그런 가정을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깊게. 렛츠고 와 86, 77. 와. 누가 보면 사실 또래 같아, 또래. 렛츠고. 여긴가? 여긴가? 오. 근데 엄마 이거 어때? 핑크색 너무 예쁘다. 어 좋다. 나 이거. 이거다. 어머. 백은 작다. 야 너무 아빠 것 같다고. 아 엄마 여기 왜 이렇게 핑크색 옷이 예뻐? 그치. 핑크색 옷 많이 골라줘 준혜. 엄마 핑크색 엄청 좋아하잖아.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진짜 얇아. 제발. 아 이렇게 예쁘지 옷이? 엄마는 준혜가 핑크 옷 입었을 때 제일 예쁜 거 같아. 너무 예쁘네. 고딩이야. 어? 고딩이라. 고딩인데 뭐? 원래 남자는 핑크야. 아, 남자는 핑크야. 남자는 핑크야, 진짜. 이거 너무 칙칙하지 않을까? 여기 다 막 올려놔도 다 아시려나? 네. 엄마. 우리 엄마 옷도 고릅시다. 엄마 옷도 고릅시다. 엄마 옷? 네. 엄마 옷은 입을 일이 없는데. 그래서 가끔 입으니까. 한 벌만 맞춰 입자는 거지. 아닌데. 보자. 여자 옷은 저쪽입니다. 응? 엄마가 뭘 좋아할 것 같아? 지금 딱 뭐 하나 고를 것 같아? 골라. 저기. 맞아, 저거야. 당연하지. 저거야. 이거지, 핑크색. 어, 다 온 가족이구나. 어머. 오. 오, 모델인데. 반응 봐, 진짜. 여기 모델해도 되겠다. 오. 그러니까. 딸, 나도 불러줄게. 아니야, 이거 돈은 엄마가 내는 건데 뭐 그렇게 적어. 아니. 아니, 안 골라도 돼. 민트색, 민트색 어때? 민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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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찰떡이야, 찰떡 엄마. 이거. 어때? 대박. 엄마가 더 예뻐, 탈. 엄마 들어가서 거기. 엄마가 더 예뻐, 탈. 엄마 들어가서 거기. 어머, 어머. 더 예쁘다. 아, 다 잘 어울려. 와, 진짜 스무 살 같다. 오, 핑크색이 더 나. 민트가 더 나은 거. 아닌 거. 핑크색 솔직히 많잖아. 어. 민트색이 더 낫지. 야, 말도 말래. 핑크가 나. 핑크가 나? 핑크야. 엄마 선택, 엄마 선택. 이거 누가 사주는 건데? 내가 사줄 테니까 어떤 색? 돈이 있어, 진짜. 돈 있어. 이거 없어. 감동이다. 엄마, 얘 돈 없어. 엄마, 얘 돈 없어. 말이라도 예쁘게. 그래, 맞아. 말이라도 예쁘게. 저 진짜 두 개 다 사야 되겠다. 핑크색 사시죠. 핑크색이 낫어? 무조건 핑크색이야. 민트색이 낫어? 민트 핑크색이야. 둘 다 사지. 둘 다 고려. 오케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와, 키 크다. 어. 앉아 있었는데? 일어난 것도 봤으니까. 첫인상은 앉아 있었잖아. 우리 올 땐 일어났으니까. 우리 들어올 땐 딱 일어났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렇대. 저희는 7살 때 엄마가 따로 살았었어.
따로 샀었잖아요. 저 엄마 필요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옷 마냥 좋아가지고 그랬었죠. 전 싫었어. 그러니까 그때 아빠가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결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랑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 해가지고 삐졌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인데, 엄마. 어떤 존재? 엄마가 당연한 존재? 당연한 존재죠. 엄마가 있었어야 됐습니까? 그냥 엄마. 근데 최대한 공감을 해야 저도 아마 그러니까 제가 재혼 가정의 그쵸. 자녀였으니까 그 아이들이 아, 제가 예, 새엄마가 생긴 그 마음을 저도 이제 알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그 예, 감히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을. 예.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처음 들었어요. 처음. 준우는 예, 저 마음을 처음 들었어요. 사실 그냥 엄마라는 얘기가 나올까지 하연 씨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친구, 그러니까 내가 친엄마가 될 거야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냥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라고 좀 야, 노력을 좀 해줬어요. 김성준이가 엄마.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같은 모습으로 그날들을 넘어질게 준비해갈게 뒤를 돌며 언제나 늘 항상 그 자리 엄마 사랑해요. 하트.